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있어서 빛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빛이 없다면 사진 역시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빛만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림자입니다.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겠죠. 빛과 그림자는 항시 같이 물려가는 그런 공식 관계죠. 그림자의 농도에 따라서 빛의 성질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라이팅 그리고 소프트라이팅, 그건 역시 그림자가 진하느냐 그림자가 연하냐에 따라서 그 라이팅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건 스튜디오 조명의 얘기긴 하지만은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빛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는 그림자를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사진에 있어서 빛을 표현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그림자를 표현해 주신 게 가장 그 빛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림자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림자를 피해서만 촬영을 하려고 하십니다. 물론 인물 사진의 경우에 그림자 뭐 눈 밑에 지거나 코 밑에 턱 밑에 진 그런 그림자들은 좀 피해야 될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그림자를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연출을 할 수 있는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빛의 다섯 가지 방향을 얘기를 하죠. 정면에서는 순광, 측면에서는 측광, 그리고 앞쪽 45도로는 사광, 뒤쪽 45도로는 역사광, 그리고 뒤쪽에서는 역광,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빛들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실 그림자의 방향이죠.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빛을 표현해 주는 것은 그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빛의 방향성, 그러니까 순광, 사광, 측광, 역사광, 역광, 이 방향성들을 결정하는 것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순광일 경우에는 정면에서 오는 빛의 경우는 그림자가 전면부에는 거의 생기질 않겠죠. 그림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사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광의 사진은 조금 밋밋하고 심심한 사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광은 인물 사진에는 조금 부적합한 사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럼 사광, 이렇게 지금처럼 들어온, 이렇게 들어온 사광의 경우에는 그림자가 이쪽 측면으로 지면서 조금 부드럽게, 그리고 해가 좀 낮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한 그림자가 생겨지게 될 것이고, 그림자는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 감성적이고 조금 더 따뜻한 그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측광은 바로 옆에 들어온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쪽 빛이 이쪽으로 안 들어가게 되겠죠. 이쪽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결론적으로 컨트라스트 강하고 안부와 명부가 명확하게 나눠진 사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사진은 좀 더 강렬한 사진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광 역시 사광과 반대쪽 대각선으로 들어온 빛이기 때문에 사광 역시도 그림자 길고 부드러운 그런 톤의 사진을 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광은 그림자가 빛이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앞쪽으로 길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역광에서는 측광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빛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링크로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조하셔서 빛과 함께 그림자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사진작가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브레송이라는 작가의 사진을 보면은 그림자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또 정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림자의 모양을 통해서 사진의 구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찾아서 촬영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사진들을 보시면은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안부, 그러니까 그림자 쪽의 모습들을 유심히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다 보면은 그림자를 통해서 그 사진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진을 촬영하실 때 빛만 보지 마시고 그림자도 함께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자를 모양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림자를 통해서 빛의 방향성도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읽어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광인 경우에, 그러니까 태양광이 아닌 인공광의 경우에는
눈에 비친 조명의 위치를 통해서 조명이 어느 쪽에 들어왔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인공광이 아닌 자연광의 경우에는 그림자의 위치로 빛의 방향을 가장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구름이 없는 쨍한 날씨의 하늘이라면 명확한 그림자가 보여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구름 낀 날의 상태는 그림자가 굉장히 희미하고 옅게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그건 역시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잘 따라가시다 보면은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메인 라이팅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흐린 날과 맑은 날에 어떤 상황인 간에 빛이 있다면 그림자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림자가 진하냐 흐리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그 차이를 통해서 인물사진이건 풍경사진이건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뒤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에 보이는 조명은 사광으로 연출하고 있는데 앞에 소프트박스를 하나 꽂아서 부드러운 빛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이쪽에 그림자가 진하게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역시도 이쪽 밝기와 이쪽 밝기가 다를 겁니다. 어두운 쪽에 그림자가 지고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얼굴의 입체감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야외 촬영을 하거나 태양광 아래서 촬영할 때도 빛의 방향성이 있다면 거기에서 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질 때 되면 짧았던 그림자가 길어지게 되겠죠. 그림자가 길어지면 조금 더 사진이 감성적이 되고 조금 더 부드러운 사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의 길이 그리고 그림자의 진함과 흐림 등등 여러 가지 그림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진 속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담아보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진들 보시면서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때 그림자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작가 이강신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